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참정권의 침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선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참 이 동의 진행 청원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거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3만 명 이제 가까이 됐는데 간당간당하네요. 5월 3일까지 주변에 좀 많이 권하셔 가지고 예, 이대로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예, 투표관리관 사인, QR코드 금지 예, 이런 것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면서 조선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 침탈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동의 진행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광고 드리면은 이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실과 진실의 그런 촛불을 널리 여러분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책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추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런 우리 애국가 여러분들 한 소절처럼 참정권의 침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항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도둑놈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는 대로 5권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선을 보일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확산을 하고 또 구매에 좀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